데일리 브리핑.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두 후보의 최후 승부 전략도 이 상반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가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상반대, 서로 상당히 다른 최후 승부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은 트럼프 후보는 또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지냈고 이제 47대 대통령을 다시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특히 현직 대통령들이 한 선거 전략을 마지막으로 계속 그 똑같이 펴고 있다. 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조금 부풀리고 과장된 그런 몸짓이나 뭐 언사를 하는 것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초박빙, 심지어는 자신이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압도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정말로 뭐 많은 사람들이 아 이래다가 정말로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대세론을 그 또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에서 지금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더독이라고 그러죠, 언더독. 네. 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도전자 아예 자세로 선거전을 펴는데 마지막에도 이제 언더독 도전자이라는 점을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해리스 후보는 이 도전자 자칫하면은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 지지계층은 물론이고 미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고요. 또 트럼프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이제 반 트럼프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들까지도 지금 앞장서게 다시 마지막 순간에는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그런 선거 전략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는 뭐 여전히 지금 7대 경합지들을 돌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캠페인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지금 20일 3주밖에 남지 않은데도 거의 뭐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누구도 승자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최후 승부 전략에서는 트럼프 측은 거의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서 트럼프 참모들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서 대세론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해리스 후보는 어찌 보면 이제 충격요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포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칫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최우서 전략인데 이게 얼마나 먹혀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시간의 차이를 두고 시차를 두고 워싱턴 DC에서 두 가지 모임이 있었다는데요. 이때 아주 극명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다른 그런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의 클럽에서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었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직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관리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그런 거 보았고는 참석자 거의 100% 우리가 이길 것이다. 47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차기 행정부에서 내가 맡을 일자리 있겠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렇게 이제 얼굴을 알리려는 그런 자리를 알아보려는 분위기였다.
축제 분위기였다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석자들의 그 전원을 따른 것이지만요. 그만큼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공무된 그런 상황임을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요일에 이 선거 참모 해리스 참모들의 줌 미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참모들이 한 3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캠페인 매니저가 지금 그 젠 딜런이라는 여성분인데요. 이 캠페인 매니저가 아주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그 선거전을 지휘한 백전노장입니다만은 이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내부 자료로는 분명히 이기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빨과 잇몸의 차이다. 이빨과 잇몸이 완전히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면도날 차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could lose,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깨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다시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서고 해리스 후보가 나와서 또 트럼프 후보를 토론 대결에서 이겼다고 했을 때 생겼던 그런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공화당 내에도 많이 반트럼프들이 반트럼프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을 독려하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화민주 두 후보의 선거 광고 그리고 이메일 이런 것도 서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네, 지금 해리스 후보 측은 7월 21일에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고 이제 대통령 후보 자리를 물려받은 지 바톤을 물려받은 지 한 80일 이제 석 달도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 80일 동안 무려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네. 엄청난 지금 기록적인 돈을 많이 모금했고 이것을 지금 또 쏟아붓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방송 7대 경합지들이 한해입니다만은 7대 경합지들과 거기에 이제 방송 광고가겠죠. 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X, 릴런 머스크가 이제 있는 사주로 있는 X를 제외하고는 모든 SNS에도 광고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전이 지금 통틀어서더라도 3대 1 비율이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 하면은 지금 뭐 3억 몇천만 달러를 방송 광고에만 쏟아붓고 있고 다른 데도 해더라도 트럼프 측에서는 3억 달러 정도를 모았기 때문에 3대 1을 비율로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 광고를 비롯해서 SNS 광고라는 게 타겟이 누가 보고 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둔지는 가늠해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마약에 그 물들듯이 이렇게 스며드는 게 있을 텐데 네. 이게 단기 전에 이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가 있는데 트럼프 측의 선거 광고전은 돈 문제도 있지만요. 완전히 이메일 직접 보내는 메시지를 즉각 보내는 그런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시 두 분의 앵커들도 이제 트럼프 벤스 측의 이메일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무척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바마 때는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네. 지금 해리스 측에서는 대부분 오지도 않고 와봤자 저쪽 스팸 메일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유권자들이 마음이 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이 나의 이메일 어드레스로 어떻게 알고 나한테 나를 괜히 좀 존중해주거나 또 이 타겟으로 삼고 한 편에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덜들이 물론 그것도 이제 전문 조직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뿌리기 때문에 돈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방송 광고나 그런 데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지금 효율적인 선거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지금
이게 한 가지 그 선거전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승패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해리스 쪽에서 최후 전략보다는 트럼프 쪽의 그 선거 전략이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보는 거 아닌지. 근데든 뭐 워낙 그 지금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은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내부 데이터들이나 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이 7대 경합시들의 동률 접전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네.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제 내부는 뭐 내부의 그 데이터는 워낙 그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공개를 못할 텐데 지금은 거의 그 퍼블릭 언론사들이 하는 또 이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거와 엇비슷하게 거의 뭐 사실상 동률 접전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본인들은 선거인단 맵에서 287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길 수 270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287명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클럽의 그 펀드레이징 행사에 모인 이 행사에서 공화당 측 행사에서 제기가 됐답니다. 287명 하면은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펜실베니아를 이기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를 모두 이기는 게 287명입니다. 지금 그런 앞서는 그런 거 여론조사 결과도 또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문제는 1% 안팎이기 때문에 장담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번에 분명한 것은 해리스 후보가 추춤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기선을 잡는 그런 그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서 트럼프 내부의 판단대로 287명을 예, 확실한다는데 여기서 가장 뚜렷하게 하려면은 펜실베니아를 잡는 겁니다. 근데 펜실베니아를 지금 보면은 CBS 조사에서는 49대 49거든요. 네. 근데 뭐 어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트럼프 후보가 0.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은 이게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펜실베니아를 누가 잡냐에 따라서 누누이 얘기지만은 그게 이제 백악관 주인이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군데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펜실베니아는 뭐 계속 동률 접전이고요. 저 이 미시간 같은 데는 아랍 이슬람계가 돌아서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오히려 역전당할 위기에 있거든요.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루월까지 지금 흔들리니까 궁여지책으로 노스캐롤라이나나 애리조나 이런 데 가서 지금 네바다를 해서 레드월을 흔들고는 있지만요. 이 블루월을 못 이기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전략은 그 딜런이라는 그 캠페인 매니저가 얘기했다시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좀 했다고 합니다. 온 10억 달러 모금에서 쏟아붓는 게 이게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볼런티어도 더 뛰어야 되고 후보도 아마 소위 말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릴 것 같습니다. 며칠 남은 뒤에 3주 남았는데 하루에 격전지를 뭐 서너 군데씩 한꺼번에 막 몰아서 다니는 그다음에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금 나섰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이 근데 나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그래요. 예. 후보 본인이 잘해야지 뭐 옛날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면 뭐합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자기한테 바튼을 넘겨준 거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차별화를 하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이걸 놓쳤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걸 직접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추춤거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남은 20일 동안 20일도 이거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해리스 후보가 하여튼간 그런 위기의식은 느끼고 새 출발을 하고 그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런 최후 전략을 편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LA의 소방서 한 곳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소방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에서는 화재 진압보다는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출동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콜럼버스 데이 또는 원주민의 날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콜럼버스의 날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인타운에 있다 보면은 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꽤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이 LA 한인타운 동쪽 웨스트레이크는 그보다 더한 편이라고요? 네, 이 웨스트레이크에선 거의 24시간 내내 소방차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LA타임스의 스티브 로페즈 칼럼니스트는 어제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웨스트레이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버스와 트럭의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소리 속에서 거의 끊임없이 계속해 울리는 사이렌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선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며 사이렌이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적었고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메가더팍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웨스트레이크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미국 전국에서요 가장 바쁜 소방서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라면서요. 네, 웨스트레이크 지역은 LA 소방국의 스테이션 11, 이 소방서 11호가 관할하는데요. 메가더팍에서 두 블록 정도 떨어진 7가에 위치해 있는 이 소방서는 지난 2022년 파이어하우스 매거진이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바쁜 소방서로 랭크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 안 벽에는 유니네스 헤르난데스 시의원과 그녀의 다른 동료 시의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바쁜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을 조명하는 성명서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방서가 이렇게 바쁘게 출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나 경찰들이 많이 출동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이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게 보통 화재 때문이 아니란 점입니다. 화재보다는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출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 8월까지 봤을 때 약물 과다 복용 신고는요, 599건, 거의 600건이 접수됐는데요. 반면 건물 화재 신고는 36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신고가 화재 신고보다 16배 이상, 거의 17배에 이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약물 남용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리에 약물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죠. 이 소방서 11호에서 9년 동안 근무했다는 매디슨 드레이는 하루에 같은 사람에 있어서 3차례나 출근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건 노숙자들이 만연하고 마약이 거리에서 팔리고 소비되며 또 작년에 83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고 가게 업주들이 약물 중독자에 의한 위협, 절도에 불만이 가득한 이 저소득 동네에 전염병, 즉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측정하는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거리에서 사고 팔리는 약물이 그냥 일반적인 약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칼럼에서는 거리에서 일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이쪽에선 코케인에 펜타닐까지 더 첨가되어 있을 수 있고 네? 또 펜타닐엔 수의학적 진정제인 자일라진, 이른바 트랭크라는 게 첨가돼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동물한테 좋은 거 진정제. 아닙니까? 네, 네. 이 모든 건 단연 더 나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메가더팍에서 팔과 다리에 여러 개의 궤양이 생긴 사람들을 보는 건 드문 일이 아닌데 이게 그 진정제 부작용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또 소방대원들이 펜타닐 폴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근육 경직으로 인해서 뒤틀린 조각상처럼 반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이들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LA 한인타운에서도 더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LA 한인타운 윌셔 웨스턴 마약 무법지대란 제목의 라디오 코리아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달 21일 유동인구가 많은 밤 9시쯤에 한인타운 그 윌셔 웨스턴 메트로역 앞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 남성은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911에 의해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실 이 윌셔 웨스턴 메트로역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질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인근 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인은요, 출근하는 밤 시간대에 노숙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며 마약하는 걸 자주 본다고 했고요. 또 퇴근하는 새벽 시간대에는 다들 마약에 취해 있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안 요원인지 경찰인지 그들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모여 마약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약물 과다 복용 계속 늘어나면서 이 소방대원들의 출동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데이를 두고 지금 여론이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을 어디에선 콜럼버스 데이라고 부르고 또 어디에선 원주민의 날로 부르며 기념하는데요. 악시오스는 이 콜럼버스 데이 대신에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원주민들은 상징적인 기념은 불충분하다라는 불만을 또 다른 한편에선 오랜 전통의 기념일을 없애려 한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네, 콜럼버스 데이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1492년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리는 날이 콜럼버스 데이죠. 미국에선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해 왔고요. 오랜 기간 주별 기념일로 삼다가 400주년인 1892년 한 차례 국가 기념일로 선포됐고요. 이 콜럼버스를 영웅시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1937년 때부터 정식 국경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971년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12일 대신에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콜럼버스 데이는 오늘 10월 14일입니다. 한편에서는 콜럼버스를 기리는 게 미국의 그 대륙 식민지화 또 원주민 학살 착취 이런 걸 정당화한다는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날이 아니라 차라리 원주민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한 여론을 반영해서 1992년 북가주 버클리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콜럼버스 데이를 같은 날로 이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도 2017년부터는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포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미국 주 절반 이상에서 콜럼버스의 날, 원주민의 날 모두를 공식 기념일로 삼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분열은 미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둘러싼 뿌리 깊은 긴장을 보여준다고 악시옥스는 지적했는데요. 콜럼버스 데이를 옹호하는 측에선 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는 게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유산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면서 문화적인 기념 행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원주민과 또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원주민의 날을 콜럼버스 데이와 같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선언 같은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기념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 빈곤, 범죄 같은 원주민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이 콜럼버스가 이탈리안이 아니고 스페인계 유대인이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허긴 콜럼버스의 시신이 저희 스페인의 성당에 묻혀 있죠.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예전에는 그게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이 저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고 말아서 그런 그분들도 참 뭐라고 할지 전 정말 그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변비 얘기네요. 이 변비는 왜 생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대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제가 진료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또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가 이제 변비가 아닌가 해서 이게 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 뭐 당뇨 얘기해야 되고 혈압 얘기해야 되고 그런 선생님 마지막 저 변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변비약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변비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제 약 없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과 또 이제 약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가 연세가 드시면서 그 장의 근력이 약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식사나 건강과 관련해서 변비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그 신체적으로 노화 과정 쪽에서도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이제 대변이 잘 안 나오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이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면은 또 그렇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약이 늘다 보면은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다 복합적으로 봐줘야 돼요. 아하, 네. 그 뭐 뭡니까 대변 신호가 이제. 신호가 와야 이제 변기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뭐 신호가 없는데도 그냥 변기에 앉아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네, 정말 이제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나오면은 이제 하도 신호가 안 와서 일부러 그냥 변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제 변기 신호 대변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가면은 또 이제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면서 주기가 24시간 주기마다 이제 장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리셋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뭐 내가 지정해 놓은 시간마다 가서 앉아 있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제 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은 대변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치질 아니면 개실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한 분에서 5분 정도 이상은 앉아 있지 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안 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촉진제를 써야 됩니다. 어허. 약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월그린이나 뭐 CVS 라이레이드 같은 데서 보면은 둘콜락스라는 약이 있어요. 네.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 둘콜락스 약이 다른 약들이랑 다르게 촉진제예요. 대장을 이렇게 촉진을 막 시키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둘콜락스 먹었는데 효과가 없죠. 왜냐면은 둘콜락스를 먹고 8시간 있다가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콜락스는 밤에 먹는 게 맞아요. 자기 전에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신호가 오면은 쾌변을 보고 근데 또 그거를 잘 모르셔서 그냥 먹고 이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변비약을 찾거나 아니면은 과다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둘콜락스 아마 변비 있으신 분들 가운데 둘콜락스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둘콜락스가요,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하나 먹었다가 두 개 먹었다가 점점 양을 늘려야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약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접근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이게 대변에 촉진은 하지만 만약에 돌덩이가 있는데 촉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돌덩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대변을 좀 묽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 네. 아, 그 묽게 하는 걸로 얘기하기 전에 좀 이제 둘콜락스 말고도 세나라는 약도 있어요. 세나는 이제 세너컷이라는 이제 꽃에서 나오는 추출물인데, 그래서 이제 변비 차, 이제 끓여먹는 차 있잖아요. 변비 차도 네. 이제 세나로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촉진,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콜락스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또 똑같은 종류의 세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변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아니 그 변비가 너무 오래되면은 정말 완전히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안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는 거는 이제 장갑 여러 개 끼고 항문에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대변을 파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이제 너무 단단해지면은요, 저희가 엑스레이 찍고 이제 소변을 이제 6시간, 8시간 못 보시는 분도 계세요, 병적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대변도 한 뭐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못 보시면은 이제 대장이 꽉, 대변을 꽉 차 있어서 근데 아무리 해도 약을 써서 안 나오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처음 부분은 이제 손가락 파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좌르륵 다 잘 나오게 됩니다. 아. 자, 그러면은. 네. 아니, 그렇게 가만 계세요. 제가 지금 아차하는 순간에 지금 질문을 잊어먹었네.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랬나? 우선 얘기하세요. 네. 이것을 씨. 자, 그러면은 다시 예, 근본으로 돌아가서 변비라 네. 하면 날마다 변을 봐야지만 아. 변비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뭐 두세 번만 보더라도 변비가 아닌 경우가 있나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게 변비라는 정의가 네. 이제 횟수라고도 정의가 되고요. 아니면은 대변을 보는데 매일같이는 보지만 그래도 너무 딱딱해서 힘줄면서 나오는 경우 그런 것도 똑같이 변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비는 내가 느끼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이제 생활하지 못하고 지장이 된다 그러면은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변비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그 이 저 치질도 환자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변이 너무 딱딱한 게 쭉 같이 옆에 있는 벽, 에너 캐널의 벽을 같이 쓸어 내리면서 혈관이 모인 것이 이제 치질이거든요. 그래서 또 치질은 이제 그레이드가 이제 1, 2, 3, 4가 있어요. 근데 이제 3나 4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그냥 만약에 치질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근데 계속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대변을 보실 때 가끔 가다가 치질에서 출혈이 나오거나 따갑거나 그럴 때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여기 지금 한 분이 댓글에 지금 매그네슘 시트레이스는 어떤 약입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건 무슨 약입니까? 아, 네. 그것도 좋은 약인데요. 꽤 센 약이에요. 이제, 센 약.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촉진제 쪽에서는 제가 둘콜렉스랑 센나를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삼투압작용으로 작용하는 약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그네슘이고 또 흔히들 보시는 미랄락스예요. 미랄락스는 이제 큰 병으로 해서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하얀색 가루를 이렇게 물에다가 타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대변에다가 물을 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딱딱한 변이라면은 이 미랄락스를 먹어서 대변을 일단 묽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다 생각하면은 이제 촉진을 시키는 둘콜락스를 드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요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다이어트를 네. 하다 보니까 섭취하는 음식물 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이 변비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음식물의 양하고도 정말 진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그 저희가 몸에서도 소화에 그 하루에도 2리터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수분이 나가고 또 섬유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이제 변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 네. 이 사람의 몸이 너무 마르다 보면은 내 이 갑상선이 몸무게를 정해주거든요. 예. 하지만 유전적으로 정해줘요. 하지만 그걸 운동해서 건강하게 천천히 몸무게를 빼는 거 아니고 이제 극단적으로 식단을 조절해서 몸무게를 빼다 보면은 내가 몸에서 지정해놓은 몸무게, 갑상선이 지정해놓은 몸무게보다 더 빠지게 되면은 몸의 호르몬이 밸런스가 망가져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변비도 생기고 이제 그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질환들이 생깁니다. 요즘은 또 장내 미생물하고 변비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의 비균형 때문에요. 사람들이 왜 장내 미생물을 얘기하냐 그러는데요. 저희가 요새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가서 먹는 음식들이요. 저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니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장 미생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Traveler's diarrhea, traveler's constipation 생기는 것처럼 예. 이게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시면은 뭐 유산균 뭐 매일 같이 하나씩 한 일주일 전부터 드시면서 가져가서도 계속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 주신 분 가운데요, 청국장 가루를 물에 타서 먹거나 우유에 타거나 아니면은 유산균 요구르트 한 병에 타가지고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변비에서 탈출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드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청국장 가루 너무 좋습니다. 요새 많이 드시는데요. 예? 이제 발효 음식이에요. 청국장, 이제 된장, 우리 트리플장 저희 한국의 자존심 좋습니다. 이걸 지금 사용하신 분은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 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